네, 오늘은 목요일 네골TV의 새롭게 떠오르는 콘텐츠죠. 축구 이야기를 아주 맛있게 네, 전달해주는 이명수 기자와 함께 네. 오늘 골목 축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이번 주 주제는 이 선수, 아, 한 주간 뜨겁게 네. 네, 해외 축구계 소식을 뜨겁게 달궜던 메시입니다. 네. 네, 메시의 이적 소식인데 메시가 전격적으로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정말 10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그 정도의 빅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메시가 이적 선언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추측이 되기론 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8로 대패를 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메시와 친했던 선수들 하나둘씩 지금 잘려나가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렇죠. 수아레스 선수 그렇죠. 지금 이제 방출 통보를 당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엔 두 선수가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죠. 그래서 두 선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과연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고 그래서 메시 선수가 왜 이적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네. 많은 이유들이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주에 또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졌는데 네. 저희가 또 꿀닷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꿀닷컴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총 동원을 해서 저희가 좀 정보들을 많이 알아왔어요.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네.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나 이적하겠습니다 네. 라고 브로팩스라는 걸 보냈어요. 근데 이게 또 팩스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들은 그래서 띠띠띠 네. 보냈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네. 팩스는 알겠는데 브로팩스는 뭘까? 네. 라고 해서 저희 골닷컴 스페인 에디션에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온라인 등기 우편입니다. 이게 팩스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화로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취인이 확인이 되는 문서고 보낸 사람, 보낸 시간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이게 약간 공문서들 그렇죠. 왔다 갔다 네, 할 때 공문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시가 왜 브로팩스를 보냈느냐 너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라 아, 라는 그렇게, 메시지입니다. 네. 이게 또 뭐 여기저기 다른 콘텐츠들은 이게 뭐 메시가 그냥 팩스다 팩스로만 네. 전달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자극적이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네. 그게 아니고 네. 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서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통로이다. 그래서 메시가 왜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브로팩스를 보낸 이유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메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롭게 팀을 떠날 수 있다 라는 네.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를 6월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돼요. 오. 그럼 지금 8월 27일이죠 그쵸.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야 6월 10일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메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8월 말까지 임용을 해줘야 된다. 자 이거 얘기가 잘못되면 우리 법정까지 가자.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브로팩스를 보낸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 네. 속속 들어와요. 네네 역시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메시 선수가 또 이적을 할지 네. 갈 수 있는 게 맞긴 한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만약에 메시 선수가 자유롭게 팀을 떠난다면 이적료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시의 연봉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팀들이 한 번쯤은 질러볼 아, 만한데 군침 흘리죠. 네. 네. 만약에 메시를 뭐 데리고 오더라도 유니폼 팔아서 야. 뽑을 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바르셀로나가 축구를 모르는 저희 어머니도 아 그렇죠. 바르셀로나 가면은 그래도 여행 코스 중에 캄푸누 투어가 투어 있어요. 있죠,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맨체스터 시티를 간다면 맨체스터시 자체가 좀 네, 경제가 살아나 있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뭐 이적료를 안 내면 이제 바이아웃 7억 유로가 또 네.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바르셀로 만약에 뭐 정말 법정까지 가서 가면 바르셀로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면은 메시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이아웃이라는 걸 질러야 되는데 그게 7억 유로 9,800억 한국 돈으로 9,800억 원. 이야. 네. 이렇게 되면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네, 이거는 아무리 정말 만수르라도 네.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메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또 각종 네. 매체들 또 각종 팀에서 이제 메시 선수가 어디로 갈지 맞아요. 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네.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어느 팀이 가장 유력한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해요. 네,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의 존재도 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트래블도 해봤고 좋은 경험 많죠. 네, 6관왕도 해봤고 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간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메시 선수가 온다면 한번 제대로 그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하나 더 맨체스터 시티는 충분히 메시를 지를 만한 여력이 된다. 아 있죠. 네. 수루형이 있죠. 그게 가장 네. 큰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더라도 좀 재정적으로 힘든 팀이라면 아무래도 가기 힘들 수 있는데 모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조건들 네. 지금 그 바이아웃 아까 말씀드린 9,800억 원 거기서 조금만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면 네 충분히 맨시티가 지를 수 있는 아, 그렇죠. 상황이다 한 네. 한 30% 네. 뭐 할인 정도 들어가면 네. 그게 얼마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얘기들이 뭐 이제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펩이 뭐 이렇게 메시한테 전화하는 네. 이미지, 뭐 메시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네, 이미지, 합성짤 뭐 그런 짤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어,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일단 지금 뭐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메시와 컨택을 했다. 그리고 컨택이 이루어지고 나서 메시가 이적 요청을 했다. 아, 사실 이것도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네. 메시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야 네. 됩니다. 예. 네. 저희도 예, 네, 그렇죠. 우리도 이직을 할 때 아, 경험담이죠. 네. 저도 경험담인데 네, 믿는 구석이 네. 있어야 조금 더 시원하게 네, 그렇죠. 자기 의사를 네. 표현할 수 있다. 네, 네. 네 저도 메시도 이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메시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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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맨시티를 유력하긴 합니다만 네. 또 많은 스쿼드들이 또 베스트 11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지금 맨시티 네.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메시가 맨시티로 왔을 때 가정했을 때 베스트 선발 11인데 네. 와 스털링 아게로 메시 공격 네. 라인업으로 정말 지금 저희 이제 뒤에 그래픽으로 나가고 네. 있을 텐데 이러면 수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수비하는 시간이 되게 적을 네.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구에로 선수가 네. 이제 원톱 그리고 메시 선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구에로 선수랑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그렇죠. 동료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만약에 맨시티를 간다면 두 선수의 호흡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요. 네. 또 맨시티의 색깔에 이 앞 3선의 라인이 좀 빠르고 네. 또 이제 드리블링도 좋고 그렇죠.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맨시티의 색깔들이 잘 살아나지 않을까 또 뒤에 네. 또 데브라이너 선수가 거의 뭐 떠먹여 주겠죠 메시 선수에게 도움을 몇 개나 할지 그러니까요 지금 또 참 기대가 네. 되겠고 도움왕은 데브라이너 선수한테 미리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들 네. 계속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 네, 보죠. 네. 두 번째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시가 왔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네. 아,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면 와 여기도 후덜덜하네요. 그렇죠. 네, 메시 선수가 마샬의 레시포드,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시, 네. 포그바, 네. 아, 스타 플레이들이 많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메시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네. 좀 무게감이 다르죠, 확실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챔스도 진출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또 좋은 조합이 되는데 맨유 팬들에게는 많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많이 설렐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네.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마샬 선수나 레시 포드 선수나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인데 메시 선수가 들어가서 좀 튜토링을 해준다면 아, 기합하고 네. 싹 잡고 그렇죠. 시작할 네. 수도 있고 첼시 선수도 좀 나왔습니다. 네. 첼시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실제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하베르츠 선수가 아직 뭐 이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 저희가 한번 넣어봤는데 이적이 유력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선과 원톱의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플리시치와 메시가 흔들어준다면 그쵸. 네, 충분히 베르너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블 볼란치 캉테 선수와 코바치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또 티아고 실바 선수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기대되는 게 플리시치 선수가 폼이 정말 많이 올라져요. 그렇죠. 코로나 네. 이후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 퍼포먼스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메시를 만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성장을 하면서 네. 저는 사실 첼시에 갔을 때는 제일 그 모습이 기대됩니다. 아 그렇죠. 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 사실 많은 팀들이 메시 선수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성기 때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때만큼 하지만 메시 선수가 갖고 있는 역량,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첼시 같은 있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어울리는 게 보입니다. 아 우리 이 팀은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네. 합니다. 네. 네. PSG인데 네. 와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네. 요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저는 손 두 발 두 손 다 들 것 같아요. 아니, 여기도 그냥 네. 리그 우승은 PSG한테 주고 시작하는 주고 게 주고 시작하고 네. 네 낫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는 이거는 피파 게임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뭐 돈 많이 쓸 거야 네. 됩니다. 돈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러면 상대들이 네. 욕합니다. 이러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PSG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쉽게 준우승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을 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팀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또 메시 선수한테 많은 또 군침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끝나고 그 영국 방송국이랑 그 PSG 투엘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아하. 그때 이제 좀 메시 선수가 좀 뭐 미래가 고민이다 라고 이제 찌라시가 될 텐데 메시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감독님이 아니 오면 좋긴 한데 오겠어요? 와, 근데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어. 그런 대신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또 투엘 감독이 또 미소 한바 웃음지 1등도 네. 사람 좋거든요. 정말 웃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카타르에 전화를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리에 또 인터밀란에 그렇죠. 대한 소식도 네. 좀 있습니다.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구단주가 중국 수닝 그룹이라고 그렇죠. 이제 재벌 그룹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밀란도 지금 뭐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을 맞춰주겠다 라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앞서 소개했던 팀들에 비하면 스쿼드의 무게감은 조금은 떨어져요. 네. 네, 떨어지나 메시 선수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함께 뛴다면 라우타로 선수도 지금 떠오르는 아르헨티나의 네. 축구 스타고 메시는 지금 한창 무르익은 절정기의 선수고 그렇죠. 두 선수의 만남도 상당히 기대해볼만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축구 팬이었다면 네. 이제 인터밀란이나 그다음에 뭐 인터밀란에 가서 이제 자국 선수들의 좀 네. 폼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맞춰서 네. 이제 월드컵 때 조금 메시가 성적이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월드컵 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맨시티 가서 아구에로 선수나 인터밀란 가서 라우타로 선수나 이렇게 해서 좀 좋은 합을 맞춰서 네. 국대 폼을 좀 올렸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카타르 월드컵이 메시 선수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거든요. 네, 메시 선수가 정말 때 2014 브라질 월드컵이었죠. 그렇죠. 월드컵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이제 지나가는 장면. 그거는 정말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참, 아쉽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메시 선수도 월드컵 한번 들어보면 이제 소원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 선수도 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네. 또 메시 선수 이적에 대해서 배경 그리고 현재의 흐름, 네. 다음 팀 이런 것도 또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전달을 네. 해줬습니다. 네. 저희 꿀팁에 새롭게 떠오르는 네. 축구 콘텐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만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팩트에 기반한 축자랄이 될 수 있다. 네. 아, 네. 이렇게 또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이명수 기자도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 여러분 또 많은 또 응원의 댓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네. 이명수의 골목 축구 네. 아, 메시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일명요연하게 얘기해준 이명수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